화장품 같은 미세한 물 한 개가 하우스 안의 온 습도를 최적의 재배 환경으로 바꿉니다. 기록적인 폭염에도 비닐하우스 온도를 30도 정도로 만들어 충청권에서는 불가능했던 여름철 방울토마토를 출하해 소득을 두 배 올렸습니다. 여름에는 이 하우스 시설 온도가 밖에보다 하우스가 더 뜨거워요. 40도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. 그렇게 되면 작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, 아예.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줘야 성장 조건도 맞아주고 그래서 가능하게 된 거죠, 이런 시설 때문에. 농촌진흥청은 시설 최소 폭염 대응 기술을 최근 3년간 전국 300여 농가 120헥타르에 적용해 37%의 소득 증가 효과를 확인했습니다. 하우스 조건 하에서 작물의 특성에 맞는 이게 분배 장치를 조합을 잘 한 겁니다. 폭염이 아닐 때는 실효성을 검증하기 어려웠는데 올해는 폭염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형격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.